안녕하세요. 메가서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68점에서 100점으로. 이거 누구 얘기일 거 혹시 같으세요? 제 얘기입니다. 저 지금 영어 선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68점에서 100점 나온 전형적인 케이스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고1 때 이랬습니다. 고1 때 이제 모의고사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모의고사 기준에서 맨날 68, 64제 기억에 제일 잘 나왔던 게 72였나 그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70점을 딱한번 넘겼고요. 항상 60점대 후반부 점수였습니다. 근데 지금 영어 선생님 하고 있어요. 제가 100점 나오는데 정확히 8개월이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영어에 대해서 아, 선생님 저 점수 안 나옵니다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지금 고1 고2학생이 보고 있다면 아직 시간이 너무 충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명심하세요. 제가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성적을 급상승시켜라가 아니고요. 이론적으로만 얘기해 볼게요. 한 달에 한 문제만 더 맞출 정도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수능까지 열 문제를 더 맞춰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론적으로 30점이 올라갑니다. 어, 그럼 68에서 30 더하면 98점인데? 맞잖아요. 제가 진짜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뭐냐면, 막연하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 나 3월 학평에는 갑자기 막 5등급이었던 학생이 3월 학평에 이 나올 게 아닙니다. 점수는 올라가야 되는데, 자, 뭐냐. 목표는 꾸준함은 유지해야 돼요. 꾸준함이 꼭 있어야 되지만, 내가 정말 한 달에 한 문제를 더 맞춰낸다면, 아, 이론적으로 10문제가 가능하구나. 지금 제가 영어가 이렇죠. 이게 만약에 수학이어봐요. 4점짜리도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우리한테 수능까지 남은 기간을 생각해보면 아, 나의 목표는 한 달에 한 문제 더 맞출 정도로 공부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자, 이건 이해되시죠? 근데 두 번째입니다. 근데 뭘로? 이제 그게 포인트예요. 자, 제가 전형적으로 이런 학생이었습니다. 고1 내내요. 영어 공부가 단어 외우면 점수가 올라갈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했어요. 지금 혹시 이거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도 그런 학생 있죠? 영어 공부는 단어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됩니다. 생각해 볼게요. 제가 자주 이제 비유하는 이제 예시가 있는데요. 중국어 한번 해 볼게요. 내가 한자 20개를 알고 있어요. 한자의 뜻 각각을. 이거를 20개 한자를 문장으로 한번 써 볼게요. 이거 해석 되게 안 되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어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어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하나 더 할게요. 아마 러시아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을 거라는 기준으로 내가 어떤 러시아어의 단어 20개를 알고 있어요. 근데 쭉 썼습니다. 이거 해석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어순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땠었냐면, 영어 단어만 외우면 점수가 올라갈 거라는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영어 단어 외워야 합니다. 근데 단어만 외웠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 길고 복잡한 문장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20개 단어만 나열이 돼도 단어만 기억나고 뭔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 선생님, 저 정말 68에서 저 100점까지 저도 선생님처럼 하고 싶습니다. 단어는 꾸준하게 외우는데 두 가지 핵심이 뭐냐면 의미 단위별로 묶어 읽고 끊어 읽기 공부는 하셔야 되고 자, 이건 제 앞에 케이스를 되게 많습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키워드 잡는 것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순대로 해석한다는 게 의미 단위별 해석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걸 구분하면서 공부하는 것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단어는 매일 외운다. 나 꾸준하게, 예를 들어, 학원에서 배웠다던가, 아니면 온라인에서 어떤 선님한테 배웠다던가, 학교에서 배웠다던가, 복습을 했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 케이스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용적인 이 케이스니까 68점을 안 넘어간 거였어요. 단어 외우면 된다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가 뭐냐? 복습하면 성적이 올라갈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착각. 절대 안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수학을요.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고 나서 복습을 했어요. 그 문제를 똑같이 풀었습니다. 수학 100점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오죠. 왜요? 내가 보는 모의고사는 한 번도 푼적 없는 여러 가지 요소가 섞인 게 나오거든요. 국어 똑같아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배운 그 내용 그대로 복습했습니다. 수능에 100점 나오나요? 절대 안 나오죠.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한 번도 풀어보지 않은 걸 자기가 공부해야지만 성적이 올라갑니다. 근데 영어를 오해한다는 거죠 똑같이 오해하죠 영어 단어 외모 성적 올라가는 거 아니야 1번두 번째 저 복습은 하는데 왜안 올라가요 복습은 하는데 왜안 올라가요 정상입니다 복습만 하니까 성적이 안 올라가죠 떨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올라가지 않죠 왜한 번도 자기가 본적 없는 문장을 해석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적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수업 배웠던, 학교에서 배웠던, 아니면 온라인 강의를 들었던, 복습했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 번도 해석하자는 지문을 자기가 직접 해석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공부하면 되는지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물어본 것만 대답한 연습을 한다. 제가 이거를 8개월 동안 했습니다. 단어 거의 매일 30개씩 외웠고요. 그 다음, 학교에서, 전 학원 못 다녔었거든요. 학교에서 수업한 거 복습하는 건 기본이고요. 제가 모의고사를 사서 정말 끼영끼옹 해석해봤어요. 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구나. 배운 걸 바탕으로 적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영어는, 어, 국어도 수학도 심지어 탐구도 똑같아요? 복습만 했다고 100점이 안나온 우리가 물론 영어 100점 나올 필요가 없는데요. 1등급만 나오면 되고, 자, 그러면 2등급만 나오면 되고, 100, 자, 100점 날 필요는 없지만, 아니, 자기가 복습한 걸 바탕으로 안한걸 공부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성적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수능까지 정말 이거만 하세요 하루에 어휘는 30개씩은 꼭 외우기 바랍니다 제가 그 앞에 케이스에 어휘 오랫동안 외우는 방법 케이스를 찍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꼭 보시고요 자그 케이스를 보신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면 한달 있다가도 외운 거를 기억할 수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 케이스는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해석 매일 40개 이상의 문장은 해라. 이게 이거예요. 어 40개 이상의 문장이라는 게 자기가 공부한 교재 복습한 걸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한 번도 읽지 않은 문장 40문장씩은 해야 돼요. 이제 감이 잘안 오시죠. 선생님, 40개 문장이면 도대체 어느 정도 분량입니까? 만약에 어, 여러분이 시중에 많은 뭐 구문 독해 책이 있고 저도 구문 독해 책이 있고요. 그렇게 하면 40개 문장 금방 나오겠지만 이제 그러면. 모의고사 기준은 어떻게 나옵니까라고 할때 보통은 어, 고3 모의고사는요. 평균 약 일곱 문장 정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약 다섯 개, 여섯 개 지문이에요. 다섯 개, 여섯 개 지문이 나옵니다. 다섯 개나 여섯 개 문제는 약 40개 정도 문장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닙니다. 어, 68 저처럼 60점대 후반 정도한 학생이 갑자기 하루에 여섯 개의 기출 문제를 자기 혼자 공부 못 해요. 영어 공부가 다 끝납니다. 단어 외워야 되고, 해석해야 되고, 막 장난 아닙니다. 일단, 짧더라도 40개 문장을 공부한 다음에, 제가 수능까지 이것만 하시라고 했잖아. 이 어느 정도 내가 해석이 된다. 저는 가능하면 5월 달부터 꼭 이러길 원하는데요. 6평은 좀잘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하루에 4개 이상의 지문을 꼭 푸는 연습하세요. 풀고, 해석 공부까지 하세요. 영어는 되게 단순합니다. 어휘 되고, 해석 되면 끝난 겁니다. 근데 이 해석이라는 게 끊어 읽고 묶어 읽고 끝난 게 아니라 필자가 의도하는 말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해석 공부거든요 그러면 영어는 90% 끝난 겁니다. 딱 목표를 이렇게 삼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나한 문제만 더 맞춘다. 내가 한 달에 한 문제 더 맞추려면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지? 다시 한번 결론해볼까? 하루에 영어 단어 30개씩 외웠다. 칠게요 6일이면 180개. 사주면 720개. 근데 까먹은 게 있어도 600개는 외웁니다. 10개를 곱해 보세요. 6,000개가 나옵니다. 근데요, 한 달에 한 문제만 더 맞추겠다고요? 나, 그래, 700개 정도 단어 외우자. 그러면 이전에 봤던 모의고사보단 단어 몇개더 알겠지. 맞습니다. 몇개더 합니다. 단어 30개. 나, 한 달에 한 번, 문장 그래, 40개 정도는 그래. 내가 너무 해석 공부 약하면 구문 독해 책을 사서라도 40개 문장 해석은 해 본다. 자, 한번 계산해 볼까? 6일 만 공부합니다. 전 하루는 빼미다 항상. 46이 240개. 곱하기 4주 해 보세요. 약 1,960개인 아, 거 나도 알아요. 약 1,000개 문장이죠. 단어 1,000개를 외워도 엄청나게 외운 건데 문장 1,000개를 자기가 혼자 해석해 본 겁니다. 1 0개를 곱해 보세요. 만개 문장이에요. 문장 구조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게 힘들 정도가 됩니다. 아, 이 정도구나. 자, 한 5월달 넘어가서는요. 이제 문제풀이까지 공부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루에 4개 문장은 하수라는 의미가 최소 4개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4개에서 6개를 원하거든요. 근데 4개만 계산해 드릴게요.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곱하기 4개쯤 하면 24개 24개 다시 4를 곱하면 96개 약 100개의 지문이죠. 감이 잘안 오시죠?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 여러분들, 모의고사 하나가 몇 문제죠? 리딩 문제가? 아, 다 알죠? 33개지만, 실제로, 저 뭐, 일치, 불일치, 그래프, 그 다음에 목적, 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도. 너무 쉬우니까. 그러면, 대입학, 4개. 그 다음, 미추입학 어휘, 그 다음, 무관문, 요양문, 장문독해 41, 42 그럼 10개죠 빈순삽 8개죠? 18개입니다 잠깐만요 한의 모의고사에 공부할 만한 지문은 18개가 있어요 18개가 있어요 제가 지금 한달 동안에 약몇 개의 문제 풀었죠 그러면? 100개죠 18개가 100개 되려면 약 얼마가 필요하죠? 6회 모의고사로 나온 거죠 뭐예요? 한 달에 6회 모의고사는요 육구 수능 2개년을 심어먹은 겁니다 내가 2개 년 동안 나왔던 육구수능을, 어? 내가 단어도 외웠고, 해석도 했고, 문제도 풀어봤어요. 어떻게 지난달과 점수가 똑같이 나옵니까? 2년치를 공부했는데, 이게 쌓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딱요 포인트로 공부했거든요? 딱요거만 기억합니다. 한 달에 한 문제 더 맞춘다.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게 뭘까? 아래, 그래, 단어 서른 개 외운다. 그러면 한 달이면 약 720개 단어가 내가 플러스로 외운 거고 그럼 이전에 내 실력보단 그래도 몇 개라도 해석은 더잘 된다. 내가 하루에 40개 문장을 해석한다. 그럼 한 달이면 1000개 문장을 내가 혼자 해봤구나. 한달 전과 지금 실력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5월이 넘어가면 이제 문제풀이에요. 내가 하루에 최소한 이제 4개 문제를 그러니까 풀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해석 공부도 하고 단어 수업도 외운 겁니다. 한 달만 공부해도 2년치 육구수능을 씹어 먹은 겁니다 그러면요 5, 6, 7, 8, 9, 10 6개월만 해볼까요? 그럼 얼마예요? 12년치죠 선생님들 보통 그말 하지 않아요 제가 보통 그말 많이 하거든요 얘들아 너희 육구수능 10개 년에 나온 육구수능에 단어 수거 다 외웠고 해석 다할줄 알고 문제 풀줄 알면 일안 나오는 거 불가능해 저그 얘기 하거든요 딱이 분량입니다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안 합니다. 왜요? 첫째, 뭘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니까 안 하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더큰 거? 꾸준함이 부족해요. 꾸준함 꼭 유지하셔서 제가 은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중에 영어를 제일 적게 공부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영어는 상대평가가 아닌 까닭으로. 근데 딱이 목표를 갖고 수업하시면, 공부하시면 반드시 승리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승리를 축복합니다.